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주한 주간 시장 정리 및 전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항상 그렇겠지만, 우리가 2차전지 기업들 좀 보면 우선 이제 수급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일부 에코프로에 대한 부정적인 레포트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양상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었는데, 뭐 우리가 조금 보더라도 우리가 현대차에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을 쓴다는 이슈가 또 있으면서, 또 응급제 관련주가 또 한번 움직였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단가를 차지하죠. 50에서 60% 정도 단가를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양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쏠려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양극재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응급재 관련주가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번 주또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또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료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순환매가 조금 도는 모습들이었는데,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최근까지 이제 시세를 이끌었던 것은 이제 에코프로, 뭐, 마찬가지로 10%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LNF, LNF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조금 에코프로 기업 말고는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은 조금 좀 둔화되는. 양극재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양극재에 대한 가격 부담을 조금 느끼는 쪽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응극재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대주전제 재료라든지 또는 나노신소재, 도전제 관련된 기업들, 이런 세부적인 응급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원료 소재 관련된 기업들,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좀더 펼쳐 보이는 모습들이죠. 지금. 아이고. 조율 알미늄 상승세 좀 펼쳐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또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그죠? 이런 기업들이 한번더 가는 모습, 태경 BK. 강한 애들이 있고 조금 덜 강한 애들이 있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섹터군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지금 현재는 원료 소재, 그 응급제, 그리고 양극재, 좀더 세부적인 안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2차전지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 순환매가 좀 도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바닥에서 움직이는 또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 부담감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쫓아가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좀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신고가에서 대응을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저평가되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바닥에서 한번 좀더 길게 들고 갈수 있는 수익률을 뭐 20에서 50%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들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폐배터리 관련 안에서도 지금 웰크론 한택이나 이런 것들 신고가 릴리를 한번 펼치 보이고 조금 눌려져 있는 과정들이었고, 아직까지 뭐 세리캠이라든지 또는 성일아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매기세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슈가 한번 딱 불어닥쳤을 때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PNT도 잠잠하다 갑자기 탁 튀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또 우리가 장비주 안에서는 윤성열 PNC라든지 또는 CIS가 한 번씩 툭 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같은 전국 공정 안에서도 PNT는 안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나타났다는 거,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였죠. 안 움직이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이번 주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대단히 빠르게 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자, 감산은 이제 DDR4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DDR4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정을 전환시킬 것인가? DDR5로 빠르게 넘어가자. 자, 그 DDR5로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발생하죠. 자, 첫 번째 노리는 건 뭐냐? 이제 마진을 개선하겠다. 마진을 개선하겠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거래처들에 대한 교체 주기를 빠르게 만들겠다. 교체 주기를 빠르게 만들겠다. 자, DDR4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 보니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빨리 재주문이 또 들어오고 새롭게 신규적인 발주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그러든지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얘네들 빨리 DDR5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승부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양에 대한 부분으로 승부를 해왔다면 그래서 계속 아 우리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계속적으로 양을 유지를 해줬죠. 메모리 쪽에. 하지만 이 양은 이제 우리가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DDR5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산이라는 얘기는 DDR4 공정에 대한 부분을 감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DDR5로 빠르게 넘어가서 빼겠다는 건데 특징적이었던 것이 지금 무슨 사업부 또는 소비자 가전 쪽에 대한 매출이 지금 삼성전자는 한 50에서 55%까지 나옵니다. 반도체가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원래는 한 50%까지 나오다가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35%에서 40% 정도 조금 더 줄었죠. 그 SK이닉스는 100%죠. SK이닉스. 그래서 지금 삼성의 감산 결정에 대해서 SK이닉스가 더욱더 강하게 좀 하답하는 모습이었고 SK이닉스도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건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상승률보다 SK이닉스가 6.3% 올랐거든요. 자, 근데 삼성전자가 4.3%. 왜 삼성전자보다 SK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을까? 바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이겠죠. 자, 그것도 감안해서. 대신에 이제 DDR5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들도 한 번씩 다 움직이고 나왔어요. 대표적인 뭐 PSK라든지 또는 오닉 IPS라는 이런 그룹에 대한 반등세, 그리고 유진테크라든지 지금 현재 반등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대표적인 장비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더 눈여겨봤던 것이 이제 DDR5 쪽으로 넘어가니까 FPCB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코리아 서킷도. 자, 이런 기업들이 작년 2월달, 작년도 2월달, 3월달에도 DDR5 얘기 나왔을 때 강세를 보여서 신고가를 갔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심텍. 그죠? 신고가 갔던 종목 타이거 일레. 자, 대덕전자. 자,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들이 똑같은 시기죠. 보면. 2월달, 3월달에 신고하고 대덕전자 규모 좀 더 크니까 올때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공통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DDR5 관련해서 이제 또 회로기판 관련주들도 한 번씩 밖에 나가고 있다. 그럼 뉴플렉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시세가 여전히 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니까 또 다시 한번 더 우상에 좀 노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네이처셀 이런 것들 이제 이번 주는 사실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네이처셀이 하한가 가면서 조인트 스템에 대한 부분이 품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다가 하한가를 맞아버렸으니까 이거는 물려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도 분위기는 안 좋을 것이다. 이게 하한가를 가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아 역시 제약바이오는 원래 그래. 대마불사는 무슨 무조건 제약바이오는 그냥 원래 저런 식으로 사기 치는 기업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든 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번 전력이 있죠. 한번 우리가 심하게 그런 전력이 있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런 기업은 상한가를 갔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마찬가지 HLB도 HLB가 그 전날까지 상한가 가면서 괜찮았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더 출렁거리는 모습들이었다. 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저는 다 돌아서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투자 심리가 일부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인데 제약바이오 매매 안 하시는 분도 안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 야, 쟤는 원래 저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믿을만 하지 않나? 제가 정말 이제는 좋은 애가 애로 변해가고 있어. 근데 또 이런 식으로 터지면 아 역시 그쪽 사는 애들은 다 그래.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선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우선 이제 재무구조가 튼튼해야겠죠.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대응주 위주로 조금 하시는 전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제약과 바이오를 조금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 형체가 없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이오 안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위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내에서 2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그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규모 큰 게 유한양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부터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더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번 주에 대한 분위기 받고 이제 다음 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취향을 잘 봐야 돼요. 외국인들은 상당히 편식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어떤 쪽에 편식을 하고 있냐면, 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게 전기전접종에 대해 집중적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도 많이 샀던 거 전기전접종. 아, 삼성전자 감산 결정됐어. 자,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최악은 벗어났어. 오늘 요번에 가 나왔는데, 성적표 가 나왔는데, 이제는 가 나올 일 없다. 영업이 그만큼 망쳤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망칠 필요 없다. 감산한다 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부각될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바닥을 이제 확실하게 찍을 거야. 그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산 게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갈 때마다 지수에 대한 상승도 함께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 지수는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2차전지에 대한 솔리마가 상당부 컸다면 2차전지에 대한 솔리마는 또다시 100에서 90, 90에서 80, 80에서 70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했죠. 그게 낮아지면서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매기세가 조금 더 돌아설 수 있다. 대표님,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게 아까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 한번 출렁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떨어지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결국 지수를 2500포인트를 어떻게 해서든 돌파하겠다는 저는 강력한 의지로 본다. 지수 2500포인트를 넘어간다는 것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최근 많이 빠져있던 낙폭과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급 주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나 전기전자는 외국인들이 산다. 그런데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기관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폭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자, 지금 이런 철강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는 물론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첫 번째 탑이 되겠죠. 리튬 호수에 대한 부분도 지분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폐배터리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재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코는 따로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 바닥을 지금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도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가격대에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PBR 밴드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마찬가지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수급이 이미 들어와 있던 자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현대에서 마찬가지겠죠. 조금씩 가벼운 애들은 좀 더 빠르게 돌아서는 거고 무거운 애들은 좀 더 천천히 돌아서는 거고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주들도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았는데 최근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 유가가 우상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스프레드 가격이 물론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스프레드 가격에 대한 부분도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 지금 화학주, 석화기업들도 재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은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수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내려왔던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부터 조금씩 바뀌어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섹터도 계속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굿 나쁘지 않다는 것도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을 텐텐버거를 하고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에서 이상의 텐텐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빨간 주식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또 더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총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창에서 불꽃슛 서비스라고 진행하고 하나는 와우넷 빨간 주식 스마트 팬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한국경제TV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대신 많이 차이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식창 불꽃슛은 반드시 주식창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창 어플을. 그리고 빨간 주식은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들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됩니다. 서비스 방법은 문자와 푸시, 알림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알림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주식창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시황과 종목 점검은 어플로 알림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빨간 주식은 손절가 대응은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각각 목표가에 달성 시에 문자로 또 다시 발송이 되니까 이건 방송과 문자로 병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다른가요? 많이들 물으십니다. 종목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업들, 뭐 이거는 반드시 사야 돼 하는 그런 중요한 기업들은 일부 중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스마트 밴드만 해봤는데 종목이 너무 적어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따로따로 하시더라도 뭐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고 요거는 조금 더 문자와 푸시에 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문자만 봐도 대응이 쉽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로 진행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좀 더 옆에서 세세하게 말해주고 듣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거 빨리빨리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밴드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식창 어플로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문자 내역에서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까지 다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식창 불꽃슛 서비스입니다. 종목이 어떻게 다르냐, 뭐 주식창 불꽃슛도 3월달 추천 내역을 보면 뭐 승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번씩 보신 종목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업은 중복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대신에 여기만 또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도 있죠. 좀 더 타이밍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자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포스코ICT 이런 것들은 급등이 나왔지만 또 저희가 주식창에서 좀 더 특화되게 또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역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딱 하루 동안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창 들어가셔 가지고 1668-438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또 주식창 불꽃슛 서비스 이건 문자와 푸시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이걸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면 주유권도 드린다니까요. 주유권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방법 9시 전에는 추천주와 개장 전략 추천주가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굳이 막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전에 장중에 한번 또 추천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는 있습니다. 두 번도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오후 4시에 마감 전략과 종목 점검 푸시 알림으로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